자, 아,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 x가 0보다 커요. 큰 쪽만 보자 이거예요. 자, 점근선부터 가죠. 점근선부터 갈게요. 분모 0 되는 거 0이랑 y 몇이죠? 그러면 얘는 일단 x는 0. 무슨 축? x는 0. y축. x는 0. y는 뭐라고요? y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유리함수 c. 점근선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유리함수 점근선 아니니. 분모 0 되는 x값, y는 저 뒤에 붙은 q 이거예요. 점근선. 주영이 뭐해? 자, y는 마이너스 2거든요. 자, 그래프 그릴 거예요. k가 자연수라는 건 양수죠. 그래서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이고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쌍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1, 4분면과 몇 4분면에? 3, 4분면의 쌍곡선인데 이건 안 그릴 거예요. 왜죠? 나 왜 이거 지우고 있지 얘들아? 0보다 커서. 0보다 큰 쪽만 그리래. 0보다 큰 쪽만 그렸어요.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y는 몇에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져요. 그쵸? 아,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근데 니들? y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뭐가 붙어있죠? 절대값. 절대값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야. 맞아?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너무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갔어? 아니 뭐 어쨌든 얘가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딜 향해서? y는 몇을 향해서? y는 2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런 놈이에요. 됐죠? 절대값은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맞니? 그게 그 밑에 그래프에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릴게요. 예, 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저기 17번 여러분 프린트 보면서 할게요. 일단 여기를 A라고 했고 요 점을 A라고 했고요. 요 점을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점을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Q, P, P의 수선 내린 지점을 Q라고 했다.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는데 A 좌표요. 야, 이거 이름이 뭐야? X축 위. 누가 0이죠? Y가 0이죠? 무슨 절편? X절편. Y가 0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뭐가? 2X분의 k 마이너스 2가 몇 되는 거? 0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y가 0인 거. 야, 마이너스 2 넘긴 뭐야? 됐어? 자리 어떻게 할까? 바꿔. 그럼 2x는 뭐야? 2분의 k야. 그럼 x는
2로 나눠. 됐죠? 따라서 여기 몇 콤마면? 자, A 구했습니다. A 구했어요. 다음. 어? 기억 맞아요? 들려요? 기억 맞네요. 그리고 점 P의 X좌표가 A의 X좌표보다 클 때 그랬는데 여기 요 놈의 좌표를 야 뭐라고 할까? X를 무슨 뭐라고 할까? 문자 뭐가 좋아? 스몰 P? P, 여기다가 P 대입한 뭐 FP 이렇게 쓸게. 응? 이렇게 써볼게. P의 X좌표가 뭐해? A의 X좌표보다 클 때, 즉 P가 A의 오른쪽에 있을 때. 얘들아, 아까 점근선 기억나니? 아래에 있던 점근선 올라갔지. 얘 점근선 위에 몇이었어? 위에 점근선 2였던 거 기억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데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불러? 점근선. 점근선이 2잖아. 그럼 이 X, 이 Y 좌표는 2보다 어디 있어 항상? 아래 있잖아. 그래서 2보다 작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점근선 Y는 2라고 얘가. 마이너스 2가 올라갔잖아. 2보다 다 작아.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 맞나? 어? 디귿에서 뭐로 쓰래? 아씨 K라고 쓰래. 아씨 K라고 써. 이놈을 K라고 쓰지. 얘가 K래. 어 K 넣어 K. 야 X에 K 넣어봐. 약분했어. 몇이야? 2분의 1 빼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은 어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뭐 했어? X에 K 넣으라고 해서 X에다 K 넣어가지고 약분했더니 2분의 1이고 2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해가지고 Y가 2분의 3.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손만 있으면 눈이라. 자, 뭐 구하래? AQP의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 여기 X가 뭐라고?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라고? 2분의 3? 밑변이 얼마라고? 야야야 K에서 4분의 K 빼면 뭐냐? 4분의 3K, 4분의 4K에서 빼는 거니까 4분의 3K.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 몇이에요? 16분의 몇 K? 9K. 얘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야 그러면은 얘 자연수 되려면 K는 누구를 방어해야 돼? 16을 약분해서 1로 만들어야 되는 K는 뭐의 배수? 16의 배수입니다. 아 얘는 16의 배수구나. 얘가 16의 배수여야 결과가 뭐가 나와? 자연수가 나온다고. 그 중에 어떤 놈? 최소값. 다 뭐예요? 16. 맞네요. 기억도 맞아요. 니웃도 맞아요. 디귿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끝. 네, 질문 있으면 바로 하세요. 좀 어려웠나? 어려워? 유리함수 요 정도 알면 큰 문제 없어요. 앞으로. 요 정도 알면 큰 문제 없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어? 점근선. 점근선 제일 중요해요. 어? 분모 0 되는 거랑 Y값. 어? 내 말 듣는 거지?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좀 재미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재미가 떨어지고 꼴보기 싫고 뭐 그러실 거예요. 자, 최선을 다합시다. 네,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이 별로 재미가 없어도 열심히 봅시다. 근데 나중 되면 재미있겠지. 열심히 공부하면, 그지? 자, 갑니다. 여러분 여기 다 보여요, 여러분 뭐 하는지? 따뜻하지 말고. 자연사인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몇 차 함수요? 2차 함수. 어떻게 볼록? 위로 볼록. 마이너스니까. 그죠? 0 되는 거 누구랑? n이랑 n 플러스 2.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되는 게 n과 뭐 있어요? n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는 놈이다. 이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에 이제 0,0이 있나 봐.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얘가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한다. 여기 몇 사분면? 1사분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됐나요? 이 접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죠. 이 접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죠. 이놈의 기울기 뭐라고요? bn이라고 하죠. 야! 기울기가 bn이래. 그럼 이놈의 직선은 뭐야? 원점 지나잖아. y는 몇 x? bn이 기울기 x. 이렇게 된 원점을 지나는 1차함수. 여기까지 했고, 문제. 리미트 n은 무한대 an, bn을 얘가 구했어요. 2분 따라가면 돼요. 2분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갑니다. 그대로 했네요. 우리랑 하나 비슷해요. 그죠? 현정이가 굉장히 하품을 크게 하고 있으면서, 그죠? 아, 지루하다. 뭐 이런 느낌. 맞아요? 자, 여기 볼게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bn 직선의 방식은 y는 bnx다 했고요. 이 직선이 얘랑 접함으로, 접하니까 뭐해? 대입해. 맞지? y에다가 bnx를 대입하래. 오케이. 대입했어. 얘의 근은, 얘의 근, 여기 만나는 교점, 여기 보여? 여기 접해. 그 x값이 뭐야? an. 맞지? 접하니까 무슨 근? 중근. 완벽해. 잘하네. 이분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2차 방정식 얘를 이항해서 전개해서 정리, 얘가 잘해놨네. 이게 뭐한 거냐면 얘를 전개하고 얘를 이쪽을 넘겼구나.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얘가 친절하게 다 해놨어. 우리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치? 뭐 했는지만 알면 돼.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준 게 얘고, 오른쪽은 이제 0이 된 거야. 맞잖아. 근데 얘는 중근이야. 얘가 중근을 갖는데. 중근이라는 건 얘가 중근을 가지면 얘가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 그지? 이렇게 되겠구나. 근이 뭐야? an.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맞지? 맞잖아? 그래서 이건데 얘랑 어떻대? 같다 이거야. 여기에서 2차식 얘는 얘가 이렇게 된 거죠? 는 0의 왼쪽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an은 0보다 크므로 x 마이너스 루트 이거의 제곱이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저 보셔야 돼요. 저 보세요. 꼴보기 싫어도. 여러분 뭐 많이 비호감입니까? 많이 비호감이에요? 예, 좀 봐주세요. 선생님 뭐 화가 막 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 좀 봐주세요. 우리
빨리 하세요. 아직. 2초 남았는데? 빨리 하시고.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안 되죠? 이 친구는 이제 수강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야, 얘가 제곱이래. 완전 제곱식이면 이거 제곱한 거 아니야? 뒤에 걸 제곱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버렸어? 루트 씌워버렸다고.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an이 뭐라는 거야? 봐봐, 비교해봐. an이 뭐야? 얘지, 루트. 루트 n의 n 플러스 2구나. 아, 루트 n의 n 플러스 2가 an이었구나. 딱 보여요, 그냥. 이게 딱 보여야 돼. 충분히니까.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얘가 근이 an이니까 x-an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럼 an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뭐야? an 제곱. 이 뒤에 거 제곱한 게 얘니까 제곱을 없앴잖아. 제곱근 루트 씌워준 거라. 근데 an이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양수니까. 이거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요. x는 마이너스 이거 되니까 음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양근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an이 요거다. 알겠죠? 그럼 bn이 뭐냐? 야, 이거 제곱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앞에 거 제곱, x제곱. 그지? 2ab 아니야, 2ab!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의 n 플러스 2. 이거 전개할 때 이렇게 하잖아, 가운데. 앞에 x제곱 있고 그 다음 얘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x 이렇게 하잖아. 얘가 얘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래서 bn-2의 n 플러스 1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 루트의 n의 n 플러스 2고 얘를 넘겨줘서 bn은 결국 2의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루트 n의 n 플러스 2라고 얘들아. 이거라고. 네, 그게 저기에 주어진 나예요. 이게 뭐라고요? 나예요. 자, 확인하십시오. 나도 계산해 드렸어요. 전개해서. 잘했어요?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리미트 an, bn이에요. 아까 an 구한 거 있잖아, 요거, 요거. an 저거랑 bn을 곱하래. 여기다 이제 곱하는 건데, 아씨, 곱하지 말자. 그냥 여기 쓰자. 루트 n에 n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얘인데, 야, 얘 뭘로 묶을까? 2로 묶어도 돼? 나 2로 묶는다 얘들아. 2로 묶어. 그럼 뭐 남아?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쓸게. 요렇게. 그지? 리미트 n은 뭐? 앞에 리미트 n은 뭐?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것만 이제 하시면 돼. 이것만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하라고? 루트가 있어. 뭐 해야 돼? 유리화. 그쵸? 유리화. 유리화 할게요. 분모에 뭐 곱해야 돼? 가운데 뭐 다르네.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4점짜리라. 여러분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2 루트 요거 그대로 쓰고요. 자, 이거 합차됐겠죠? 합차됐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됐을 거예요. 곱해서. 분모에 얘 곱하고 분자 뒤에다가 얘를 똑같이 곱한 거예요. 그래서 합차가 돼서 뭐 돼? 여기다 뭐 곱한 거야?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2n을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곱한 거죠. 그래서 합차가 돼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개해 볼까요? 그래서 전개해 보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여기서 이거 빼래. 뭐를? n제곱 플러스, 아유 넘어갔네? 확 넘어갔네? 이런. 확 넘어가 버렸네. 적었어요? 적으셨어? 다들 적었지? 아주 화면에 넘어가가지고. 자, 어쨌든, 얘를 전개하면요. 뭐만 남죠? 확인해 볼까요? 플러스 2n에서 얘가 없어져요. 없어지면 뭐 남죠? 1 남죠. 예, 1 남아요. 그래서 얘는 1만 남습니다. 유리하면. 아하,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렸네. 그래서 유리화해서 얘가 됐고요. 이놈의 극한값 리미트에는 무한대. 자, 1차. 몇 분의 몇이에요? 1 더하기 1분의 2이기 때문에 2분의 2가 되고 1이 됩니다. 극한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까지 했습니다. 중심이 5원이고요. 반지름이 2이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자, 반지름 얼마짜리? 2짜리 이러한 부채꼴이 있대요. 자, 그리고 5원 M이 어디야? 여기 있네. 5원 M1. 2분의 루트 2 5원 A1. 5원 A1이 뭔데? 반지름 얼마였어? 2였지. 2에다가 몇 곱하래? 2분의 루트 2 곱해봐. 뭐야? 2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한 뭐냐고? 고마워. 루트 2에요. 됐죠? 아우 힘들어. 됐죠?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대칭형으로 그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이거 대칭형으로 그린 거 아니야? 문제 나오잖아. O1, O2, O1, B1의 2분의 루트 2. 그럼 똑같지? 그럼 2에다가 곱하면 얘 또 뭐야? 얘 또 뭐냐고. 아, 대칭형으로 그렸네. 그럼 90도니까 2등변, 직각 2등변, 45도, 1:1 루트 2. 맞아? 그러면 이게 뭐야? 아, 이거 2구나. 이거 2야, 얘들아.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졸면 진짜 나쁜 그거죠. 그죠? 와, 진짜 졸까봐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데 졸지 말고. 더우면 좀 옷을 벗으세요.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잘 졸지 말고. 조는 사람은요 땀이 나요. 진짜 니들 졸면 땀나는 거 알지? 니들도 느끼지? 여기서 이마에 송글송글 땀 맺힌 사람들은 지금 졸린 거야. 머리카락만 봐도 알아. 자, 보세요. 야, 얘 무슨 사각형 들어있대? 직사각형 끝났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반지름 얼마라고? 여기 얼마라고? 오, 정삼각형이네. 다 2, 2, 2. 정삼각형. 맞지?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정삼각형이지? 닮음이잖아. 평행하게 잘랐잖아. 그치? 그런데, 아, 선생님 이 길이를 잘 모르겠죠. 높이 이용하면 쉬워요. 왜냐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뭐가? O1, M1, O2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 빗변을 그면 끝나요. 빗변이라는 게 여기 높이 딱 내리면 끝나. 그 왜 끝나냐? 여기 몇 도야? 아까 직각 2등변 몇 도야? 그래, 여기 45도라고. 여기 90도니까 이게 몇 도야?
45도. 그래서 1대 1대 맞아? 어? 루트 2 보이지? 아, 이 길이 얼마야? 1이래. 맞지? 이 길이도 얼마야?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합쳐서 2지. 맞지? 그럼 다 했어. 야, 정삼각형의 높이. 한 변의 길이를 몰라서 A라고 했어. 정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해? 그 넓이. 높이 2분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 1대 루트 3대 2 그거 하면 되잖아. 60도 30도 해가지고 정삼각형의 높이. 아니 모르면 그냥 알아도 정삼각형 한변 A야. 높이 어떻게 구해? 2분의 루트 3 A. 넓이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 A지가. 아니 모르면 그냥 외워버려. 몰랐으면 지금 알아도. 그래서 높이가 1이니까 얘가 1이래. 그럼 A 뭐야? 아, 한 변이 루트 3분의 2인 정삼각형이구나. 왔잖아. 끝났어. 야, 다 됐다. 여기 색칠이지? 그래서 S1은 처음 넓이요. 처음 넓이인 S1은 큰 정삼각형. 한 면 몇 짜리? 말해. 한 면 몇 짜리? 말하라고! 2짜리 정삼각형에서 뭘 빼면 돼요? 한 변이 얘. A가 뭐였어? 루트 3분의 2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빼시면 처음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게요. 4분의 루트 3 한 변 제곱하면 됐지? 한 변 2였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뺄게. 작은 거는 저거 루트 3분의 2 제곱. 아, 됐다. 됐지? 약분 뭐요? 빼기. 아우씨, 모르겠는데? 뭐야? 3분의. 어? 아니, 이거 4 약분의. 3분의 루트 3이지? 이거 3분의 1 루트 3이야. 이건 3분의 3 루트 3이지. 1이니까 3분의 3에서 3분의 1 빼. 됐니? 야, 했다. 아유, 열심히 해서 구했어요, 여러분. 몰랐으면 잘 따라와서. 기억하시고요. 됐어? 야, 모르면 얘기해. 저기 왜 저러냐고. 따라오기 힘들어? 잘 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오, 이제 공비 구하면 끝이거든. 자, 이제 뭐 거의 다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거의 다 했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다가 했냐면 요거네 요거 이거네 이거 그치? 이거 반지름으로 끝내버렸네 그치? 야 이것만 길이만 구하면 끝나. 이거 구하면 끝인데 이거 좀 숨은 그림 찾기 마냥 아까 다 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미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했느냐? 여기서 했어. 어떻게 했어? 잘 봐. 정삼각형에 한 변이 몇 짜리? 큰 거 2짜리 정삼각형에 이 높이에서 맞아?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서
이, 아우, 씨.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서 작은 정사각형 높이인 1을 뭐 하면 돼? 빼. 그럼 이 길이 나오잖아. 그거나, 이거나 어떻게 써? 같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맞아? 이해돼? 그럼 아까 정삼각형의 높이 알려줬잖아. 그러면? 보여? 잘 보여? 분필 보여? 2분의 루트 3하고 한 변이 2짜리에서 빼자고. 얘 길이 얼마라고? 1 빼자고 얘들아. 그럼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이렇게. 알겠니? 자, 어떻게 했어? 이 큰 정삼각형의 높이에서 작은 정삼각형의 높이를 빼면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짧은 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게 몇이냐?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어? 야, 이 부채꼴은 반지름이 몇 자리였다고? 길이비 몇 대면? 2 대면? 2 대. 이게 길이 B야 얘들아. 그지?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은 닮음이라니까? 근데 이 반지름이 얼마야? 2였어. 근데 뭐가 됐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길이 B라고. 길이 B인데 문제는 넓이야 B야. 넓이 B는 길이 B 뭐 해야 돼? 제곱해. 뭐야? 4 대. 이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3 더하기 1은? 3 더하기 1은 4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고요. 자, 4로 나눠주면 1 대 몇이에요? 4분의 4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1 대 몇이에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이게 뭐예요? 넓이 B, 공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네. 맞지? 2분의 2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분의 첫째 항 해주시면 답입니다. 끝. 잘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1 마이너스 넓이 B, 공비 분의 처음 넓이. 반드시 1 대 몇이어야 처음이 1이었다면 그 다음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답 뭐냐? 3분의 4 나온대. 이거, 야, 이거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지? 2분의 루트 3분의 3분의 2 루트 3. 이거잖아. 아유, 이걸 왜 줘? 루트 3 하나 건너서 약분 되고 3분의 4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 몇 번이요? 2번이었습니다. 어우, 좀 이렇게 낙서처럼 써놨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었어요? 잘 들었으면 넘어갈게요. 밑변환. 자, 이겁니다. 자, 로그 A에 B가 있어요. 밑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는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가서 분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요렇게 밑을 내 마음대로 바꿨잖아, C로. 그럼 얘는 분모, 얘는 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B의 A는 얘랑 무슨 관계죠, 서로? 역수관계죠. 그래서 곱하면 몇 나와요?
1이 나와요. 왜? 역수니까. 그래서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자리 바꾸면 무슨 수? 역수. 됐습니까? 역수는 곱해서 1 나오는 수입니다. 그럼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분의 1이니까 얘 뭐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로그 3에 A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9는 3의 제곱 아니에요? 자, A가 3의 제곱에 11 제곱해서 3의 몇 제곱? 22제곱입니다. 그쵸? 늦게요. 그래서 로그 3의 3의 22제곱. 아까 배웠죠, 이건? 지수 어디로 보내요? 앞으로 보내주고, 로그 3의 3은 뭐예요? 1. 그래서 답은 22. 범위가 적다 보니까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죠? 22번이었습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점근선. 지울게요. 빨리 구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자,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점근선을 암산으로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점근선 빨리 나와요? X는 뭐예요? 분모가 뭐 되는 거? 0 되는 거. 분모 0 되는 거 몇이에요? Y는 뭐 하면 돼? 계수비하면 극한하듯이 계수비하면 점근선이 빨리 나와요. 됐죠? 벌써 끝났어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넘기지 마. 아직 하나 적을 거 있어. 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모와 어떤 놈을 만들어? 분모와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 2x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7 되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요.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약분해서 몇이에요? 그래서 x는 3, y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몰랐던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꾸 연습하시고. 넘기지 마세요. 또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유리함수, 역함수 빨리 구하는 거 했나요? 유리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자,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나오면 역함수 빨리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b랑 c랑 뭐 하면 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요. 원래 x, y를 다 바꿔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귀찮아. 역함수 구하면 자리 바꿔서 부호 바꾸면 된다고. 끝! 여기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유리함수, 역함수 빨리 구해보자고 우리가. 자, 점근선도 빨리 구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죠? 이 정도 알고 넘어갈까요? 그죠? 수열의 극한의 성질.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요? 여기 수렴한다는 말 있나요? AN, BN 수렴한다는 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요, 반드시 수렴할 때, 내 말 들어주는 거지? 자,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N은 무한대요? 수열이니까. 이놈의 BN이 베타라고 수렴할 때, AN 플러스 BN,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단 나눌 때 분모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해서 뭐 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나누기 베타인데 이때 베타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수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 물론 여러분 알파 플러스 2베타는 9, 2알파 플러스 베타는 90,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죠? 답은 나오겠죠? 그쵸? 예,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원칙상 수렴하는 애 가지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게 얘가 9고 얘가 90이니까 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알파나 베타는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할게요.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뭐? 2am 플러스 몇 bm? 4bm. 실수는 곱해도 똑같으니까. 뭐야? 9 곱하기 2니까 몇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두 배 하면. 그쵸? 실수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하면? 더하기 빼기 하면 돼요.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된다고. 그럼 더하면 어떻게, 아, 빼면 어떻게 돼? 빼면 3bn만 남잖아. 그치? 빼면 리미트 3bn이 뭐란 얘기야? 야, 18에 빼면 얼마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 고마워. 그래서 리미트 bn이 얼마란 얘기야? 3, 2, 6, 3, 4, 12, 마이너스 24라는 거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뭐냐, 얘를 맞춰줘서 계산하시면 돼요. 또 얘를 두 배 해가지고, 얘를 두 배 하면 어떻게 돼요? 4am 플러스 2bn 얼마예요? 18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빼면 뭐예요? 3an의 극한이 뭐예요? 극한이 뭐예요? 3an의 극한 얼마예요? 빼면 얼마예요? 171. 3으로 나눠주면 AN 얼마예요? 3, 5, 15, 3, 7,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얘네들? 아,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둘이 더한 값을 구하래요, 문제에서. 그죠? 수렴하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더하면 몇이냐, 이거? 모르겠어. 더하면 몇이야? 어? 뭔 소리야? 33 아니야? 57 빼기 24, 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풀었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선생님 저는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9,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 해서 알파 베타 더할게요. 어, 잘한 거예요. 괜찮아요. 어, 그래도 틀리진 않는데 뭐 원칙은 이런 거라고 뭐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예. ANBN이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어. 수렴하는 놈으로 지지고 볶고 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 알겠죠? 제 얘기 잘 듣고 있죠? 좋습니다. 다음. 진짜 집에 좀 있으면 가겠다. 에. 수미 직감 뭐 할 거예요? 아, 축하합니다. 좋겠네요. 그 수빈이 복습 안 할 거예요? 어, 고마워요. 자기 전에 한번 훑어보고 자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수열 나왔다.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니네 있잖아. 니들이 아는 수열 뭐 있어? 등차, 등비 말고는 뭐하라고? 다 대입해. N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히 넣어. 알겠지? 그럼 규칙이 보일 거야. 다 그렇게 풀면 돼. 등차 등비 빼고는 N에다가 몇부터? 1부터 즐겁게 대입하면서 결과들을 음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애들이 나오는구나 하고선 지지급복구 하면 돼요. 얘는 뭐 앞에 두 개 더 하면 다음 기회에는 뭐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 교과서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딱 네모 쳐가지고 피보나치 수열 해가지고 특강 해가지고 뭐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였는데 뭐 됐고 1, 2항 더하면 3항 나온다고 일렀죠? 이르면 2, 3 더하면 4항 나온다. 그거예요 그냥 앞에 두 개 더하면 된다고. 그럼 1, 2항이 나왔나 한번 볼까? 첫째 항이 4, 둘째 항 안 나왔네? 그치?
첫장 모르고, 아 첫장은 4고 둘장 알아볼라. 몰라서 A2라고 쓴 거야. 맞아? A2. 그럼 셋장은 뭔지 알아? 얘네 둘 더한 거. 그 다음은 얘네 둘 더한 거. 1항, 2항, 3항, 4항.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A4가 뭐래? 그 얘는 뭐야? 아이씨, 4에서 뭐 더해야 34야? 30. 그럼 A2는 얼마야? 됐지? 이렇게 다들 잘 풀었으리라 믿습니다. 그쵸? 네, 절대 이런 건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풀어드리는 거죠. 우겨 죽겠어. 어? 죽지 마. 너무 힘들어? 아니지? 어. 이제 힘들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왜 힘들다고 했냐면 여러분이 2차 부등식을 너무너무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 뭐야? 여러분 저기 등급이 좀 나 자기가 낮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런 기본이 좀 많이 딸려서 그래요. 얘는 로그 문제긴 하지만 2차 부등식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잘 들어줄 거죠? 설명 열심히 해볼게요. 아까 로그가 정의된대요. 제가 로그 시작할 때 밑 조건, 진수 조건 기억납니까? 그게 이거죠. 밑 조건 갈까요? 밑이 뭐예요? 밑이 뭐예요? X. 밑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고 뭐가 아니다? 시작입니다, 이게. 밑 조건. 이게 시작이세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아, 요거까지는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을 못했겠죠. 진수 조건을요. 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몇 x? 4x 플러스 5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여러분 x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여러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꿉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다 오른쪽으로 넘겨도 되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에서 크면 작으면 사이. 그 왜냐 야 얘가 어떻게 볼록? 풀었으니까 아래로 볼록. 0이 뭐야? 어? 왜? 수빈아 0이 뭐야? 몰랐어? 태연아 0이 뭐라고? 몰라요. 왜 몰라? 넌 수업할 때 알려줬는데. 그래, 이게 문제가 없다. 우리 은혜 알잖아요. 0이 뭐예요? 에이씨, 알면서 모른 척 하기는. X축이죠. 0은 X축이에요. Y는 0. 이게 Y는 0, X축이에요. 알겠죠? X축이야. 나 얘기했다. X축이 뭐야? Y는 0 이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뭐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뭐 되는 점이야? 아씨 여기가 뭐야? 0. 얘가 0 되는 거야. 얘가 뭐 넣으면 0 되는지 인수분해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니까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이건 할 줄 알지? 이렇게 그지? 그럼 x는 뭐와 뭐 사이야? 작으니까 마이너스 1과 5 사이.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여기랑 5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뭐가 돼? 0이 되지. 그게 여기라고 여기 0 된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 5 넣으면 0 된다고. 그 사이에 있는 애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고? 0보다 작은 애가 나온다고.
5보다 큰 수르면 어떻게 써? 0보다 커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그래서 바깥쪽이라고 하는 거야. 바깥쪽은 0보다 크다고. 그지? 이렇게만 알아두고 풀면 돼요, 여러분. 그쵸? 이건 해가 존재할 때. 뭐, 해가 모든 실수, 해가 없을 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반드시 알아야죠. 그래서 이건 쉬운 4점짜리. 자, 요 사이죠. 그 사이에 뭐 구하래요? 정수.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요 사이에 정수. 0. 0. 1. 2. 3, 4까지 있겠네? 맞아? 0, 1, 2, 3, 4. 쓰고, 진우야, 어떻게? 뭘 빼? 뭘 빼? 씨불. 아니, 왜 까먹어? 얘 버리지 마. 밑 조건, 진수 조건, 이거 할 때 좀 밑 조건 이런 거 버리면 안 돼?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버려. 그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2, 3, 4 더하면 9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주변의 소리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첫째 항분의 1을 구하래요. 그 등비수열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3항은? AR제곱. 이것을 탈출하려면 대답을 잘하는 게 좋을 겁니다. 대답할 때까지 저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2항은요? 2, 1이래요. 그쵸? 그 다음 뒤에 보죠. AR 몇 제곱? 마이너스 AR 뭐? 얘 몇?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둘을 좀 연결시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둘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A가 있고요. 아, A가 있고, 아, 묶을까요? 얘가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그럼 A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러니? 아, 그 다음. 얘는 또 A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몇이요? 연결고리는 A야. 맞잖아. 그렇잖아. 연립을 하는데 등비라서 연결고리는 A가 됐어. A에다가 집어넣어. 얘니까 얘니까 얘가 좋겠는데? 얘가 나을 것 같아. 넣으면 어떻게 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제곱 플러스 R분의 R5제곱 마이너스 R3제곱 몇? 이렇게 될 거지. 그죠? 좁아서 좀 왼쪽으로 갈게요. 그럼 양변에 곱하면 요거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알로 묶으면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야, 우리 이거 아래다가
뭐 넣어야 되냐? 뭐 넣으면 0 나오냐? 오, 벌써 그런 게 보여? 아, 아니요.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1은 안 되고, 그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고, 여러분이 말한 것도 있나 봐요. 뭐 4차니까. 그쵸? 조리조합 한번 해볼까요? 0. 아, 이거 자리가 좋아. 마이너스 18. 그럼 뭐로 돼? 1? 마이너스 1이라고 안 했나? 1도 0 나와? 거짓말. 왜 거짓말해? 어이씨. 어이, 막 거짓말. 직각이 싫은가 본데? 아우, 힘들어. 아우, 됐다! 그래서 여기다 써야 돼, 또. 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워도 되냐? 지워도 돼? 그래서, 아래, r 플러스 1이어야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됐단 얘기고,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18은 이렇게 돼요. 얘는 뭐 넣으면 0이냐? 3. 그럼 얘 또 3 하면 돼요. 이걸로 요거 또 3 하면 되거든요. 보여? 몰라. 그냥 해볼까? 3, 1, 4. 아씨, 너무 작네.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처음 거 내리고 3에다가 2에다가 6에다가 6에다가 18에서 딱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뭐 돼? r에 r 플러스 1에 r 마이너스 3에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6인데 얘는 무슨 근? 허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은 r이 뭐뭐뭐 나와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3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야, 공비 0이면 첫째 항 A 딱 있고 다 0이야. 그러면 씨, 저기 뭐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다 0 더하기 0이니까 1이 나오겠어. 탈락.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1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나와. 첫째 항 마이너스 A1 A 마이너스 A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에 6항 4항은 짝수항은 똑같아서 빼면 뭐 나와요? 0 나와요 또. 그러니까 공비가 뭐였다는 거야? 3이었다는 거죠. 공비가 3이에요. 공비가 3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이 있고 공비가 3이면은 얘는 뭐 돼요? 3A. 얘는 뭐 돼요? 맞아? 맞지? 이해되니? 아, 공비가 3이니까 둘째 항은 3A 아니야. 그 다음 3 곱하면 9A고 더 몇 A야? 12A 몇? A 얼마? A가 12분의 1이면 역수니까 A1분의 1은 몇이에요? 12가 되겠네, 12가.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 예, 머릿속으로 다 연상되시죠? 3의 배수 뺀 거요. 30가지 중에서. 그럼 당연히 30은 빼야죠. 그쵸? 3, 6, 9 얘네들 뺀 29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이 원소 4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몇 개를? 아, X라고 써있구나. X1, X2, X3, X4 이렇게 몇 개를? 4개를 원소로 하는. 모든 원소 합이 얼마야? 뭐 수열 이런 건 아닌가 본데?
어쨌든 이놈이 얼마요? 100. A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 아, 이게 작은 순서야. 이렇게 점점 커진대. 알겠지? 오, 고마워. 뭐 구하래? 여기서 이거 빼고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래. 뭐하래? 이거 빼래. X4 더하기 X2에서 뭘 빼래? X3 더하기 X1을 빼래. 맞아? 맞아? 이놈의 무슨 값 구하래? 최대값. 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제? 뭐 나오겠어 이런 거. 더해서 100이거든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일치 좀 한번 시켜줄게요. 어떻게? X3, X1 남겨보세요. 네. 네. 100 마이너스 뭐예요?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맞아? 이 양.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핑계를 대자면 똑똑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 얘 여기다 넣으래. 뭐 다른 거 생각나면 따르게 하시고요. 난 모르겠어. 이렇게 넣었어. 좀 줄여봤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이거 넣어주면요. 이렇게 돼요. X4 플러스 X2에서 마이너스, 얘 빼면 어떻게 돼요? 100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돼요? 플러스 X2 플러스 X4가 돼가지고 결국 두 개 X2 플러스 X4 마이너스 100이 되고 얘의 무슨 값 구하라고요? 최! 대값 구하래요! 얘가 언제 최대야? 앞에가 보면 얘가 보면 최대면 그럼 그러면 여기 X4랑 X2가 뭐가 돼야 돼? 야, 30 이하의 자연수인데 못 빼고 가장 큰 거 불러. 그래, 얘 29. X2에 28 쓰면 돼, 안 돼? 안 돼. 27 쓰면 3의 배수로 안 돼. 못 써야 돼. 그래서 X2가 26이야.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29야. 얘 뭐야? 몰라. 얘 뭐야? 26이라고 9에서 가장 클 때. 그럼 그 다음에는 27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그럼 얘는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씩 차이 나게? 맞잖아. 같은 거 나오면 안 되잖아. 어? 뭐 구해야 돼?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대답 안 해! 여기서 이거 빼면? 1 더하기 1은? 답은? 끝. 뭐 잘못 썼어? 어디 어디 어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쏘리. 그거 더하면 몇이야, 이거? 아, 나 더하기 못하잖아. 아, 너무 어려워. 몇이라고? 83. 80! 3? 그럼 몇이어야 돼? 아, 17이구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더해서 100이죠. 그럼 얘는 17. 빼면 몇이야? 9? 9? 9 아니야? 집에 안 가? 9 아니야? 9? 맞아요. 9. 그래서 얘는 9. 얘는 뭐? 1. 더해서 얼마야? 10. 아우, 더해서 100인데. 예, 실수했습니다.